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향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향수 전문가도 아니고 향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향수를 꽤 오랫동안 뿌려본 경험은 있습니다. 20살이 막 됐을 때부터 썼으니까 내가 지금 몇 살? 향수란 게 워낙 개인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거라서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요. 저처럼 우디한 향이나 머스크, 앰버, 바닐라, 파우더리, 풀냄새, 이끼냄새 같은 향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볼륨감 있고 무겁고 지속력이 짱 좋은 향수라든지 흔해져 버린 니치 향수는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보이를 추천드립니다. 작년 가을쯤에 조보이 디스커버리 키트를 구입했었는데요. 조보이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1호점을 오픈한 프랑스 니치 향수 편집샵입니다. 일단 조보이 디스커버리 키트의 향들은 총 14개가 들어있고 각각 2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향 노트들이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어서 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14개 중에 제가 6개를 뽑아봤는데요. 사이키델릭, 리멤버미, 라르브레데라 꼬넨상스, 파빌리온 루즈, 파이어 앳 윌, 라르드라게르입니다. 그럼 하나씩 향 노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조보이의 시그니처이자 베스트셀러 향인 사이키델릭입니다. 수색만 봐도 이 진한 느낌이 딱 오시죠? 뿌리자마자 패출리 향이 아주 그냥 빡! 좀 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이키델릭은 잔향이 정말 좋은 향수입니다. 외출 직전에 뿌리시면 안 되고요. 최소 30분 이상 전에 뿌리고 외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리멤버미입니다. 조보이 샘플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뿌렸고요. 부드러운 구어망드 밀크티에 생강이 아주 살짝 들어간 느낌의 향입니다. 부드럽고 포근하고 달콤한 모드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지속력도 길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라르브레데라 꼬넨상스입니다. 무화과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데요. 기존의 유명한 무화과 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뿌리자마자 그린 노트가 확 강하게 옵니다. 이게 마치 비 온 다음 날에 숲속에 딱 갔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랑 나뭇가지를 막 발로 밟았을 때 나는 그런 향 같아요. 무화과 향을 좋아하신다면 기존의 향과는 또 다른 무화과 향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파빌리온 루즈입니다. 섹시한 우디 오리엔탈 계열의 향이에요. 미들 노트에 타바코 향이 있어서 혹시 좀 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타바코 잎의 향입니다. 향 노트 카드에 해적의 모습이 딱 있는데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향입니다. 아주 잘생긴 해적한테 날 듯한 그런 향이에요. 럼과 위스키, 타바코와 가죽, 커피의 향 조화가 아주 좋고 향이 강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편입니다. 리멤버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향이에요. 다섯 번째는 파이어 앳 윌입니다. 꿀을 머금은 미모사와 바닐라가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향이에요. 향 노트만 봐도 아주 달달. 리멤버미에 이어서 파이어 앳 윌도 구어망드 계열입니다. 구어망드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이 파이어 앳 윌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라르드라게르입니다. 스파이시 아로마틱 계열의 향이고요. 상큼하면서 부드러운 향이라서 남녀 모두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향이에요. 이렇게 조보이 향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조보이의 컨듀트가 21번지를 뿌렸는데 시트레스 라벤더 우디 향이라서 이 향도 아주 좋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딥티크 향수를 구입해서 잘 뿌리고 다녔었는데요.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난 뒤에 홍대에 갔더니 지나가는 사람 중에 열에 한 명은 딥티크를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싫잖아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죠? 흔하지 않은 니치 향수를 찾으신다면 조보이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 conduit가 어우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conduit가 조보이의 conduit가